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몇 가지 종류의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 와이어에 대한 내용을 짧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308, 316, 그리고 309.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08 와이어와 316 와이어. 이것들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하기 위한 필러 와이어입니다. 그럼 309 와이어는 어떤 와이어일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재질의 소재끼리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종 재질의 소재끼리 용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카본 스틸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용접입니다. 이 둘은 다른 재질의 소재이지만 같이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때 309 와이어가 사용됩니다. 그럼 카본 스틸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309 와이어로 용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두께가 9mm인 평철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용접하면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철판 사이에는 어떻게 침투가 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용접을 하기 위해서 카본 스틸의 표면에 있는 밀스케일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철판 두 개를 맞대기 용접해 보겠습니다. 침투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류로 용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류는 250A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접 비드는 회색입니다. 침투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높은 암페어를 사용했고요. EVR 량이 많기 때문에 용접 비드는 회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은 반짝임이 조금 보입니다. 반짝이는 용접봉의 특징 때문입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약간의 핑크색이 보이고요. 끝부분은 무지개 색깔입니다. 쉴드 가스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접 비드의 모양도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했을 때와 같습니다. 카본 스틸을 용접했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럼 철판 사이의 침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판을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권도로 철판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에칭하면 절단된 단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카본 스틸이고요, 오른쪽은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침투된 용융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용접 비드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완벽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본 스틸도 녹였습니다. 이 부분에 309 와이어의 용융풀이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카본 스틸과는 색깔이 다릅니다. 철을 녹이고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309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산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을 산처리하면 녹아내립니다. 산성 액체에 이걸 오랫동안 담그게 되면 용접 비드 옆쪽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치 언더컷으로 용접된 것처럼 파이게 됩니다. 그러나 용접 비드는 스테인레스 스틸 성분이기 때문에 녹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을 용접하게 되면 단단하게 고정은 되지만 완벽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이종 재질의 용접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베벨링된 소재의 뿌리 용접과 완벽한 용입에 대한 내용들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여러가지 필렛 용접들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가지 포지션 용접들도 흥미가 있으실 겁니다. 수평, 수직, 오버헤드 등등 이런 내용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